우리 패드메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전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동네에 여러 집들이 할로윈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온갖 소품을 이용해 나름 집을 장식하네요. 날이 밝았지만 이곳저곳 섬뜩한 집이 많이 보이네요. 괴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인형들이 즐비합니다. 동네가 다 헌티드 빌리지가 되어버려서 밤에 잠이 올까 걱정입니다. 저도 질세라 뭔가 우리 집도 꾸며야겠다는 생각에 자그마한 소품과 호박을 사러 나섰습니다. 이때쯤이면 생전 보이지 않던 여러 종류의 호박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리저리 호박을 골라봅니다. 이제는 호박을 장식할 시간. 얼마 전 사둔 스티커로 먼저 간단히 장식해 봅니다. 이제는 정말 힘 좀 써야 하는 시간이군요. 도안을 하고 칼빙을 시작합니다. 속을 파내고 눈과 입을 파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빨을 만들어 답니다. 이제는 집을 장식할 시간입니다. 재크랜턴에 불을 붙이고 구석구석 장식해 봅니다.
이제 할로윈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